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시장 마감 방송과 그다음에 내일의 전략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무료 방송 오전에 있는 날이죠. 매주 목요일 오전 방송을 제가 무료로 엑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이 오늘 코스피는 10포인트 가깝게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해줬죠. 특히나 이제 대장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조정을 받았고 이틀 동안 하이닉스는 61선을 올라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가 불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업체로 하여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주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죠. 기술 탈취에 대한 보장, 아울러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2025년 기술 굴기에 대한 기대감,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무역으로 해서 적자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되겠지만, 기술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것은 자존심이 엄청 상할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합의가 잘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은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뭐 상승 추세로 지금 가면서 조정받은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확고한 거는 미국은 기술에 대한 보호, 그것은 뭐 확실하게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조정할 것으로 일부 예상이 됐지만, 사실은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좋은 종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죠. 지금은 대형주 장이 아니다. 중소형주 장이다. 한번 대형주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대형주지요. 그 다음에 중형주는 어떠나요? 중형주도 강하게 올라왔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요즘에 보면 종목들이 급상승을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종목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면, 뭐 주도주로서는 이미 뭐 수소차가 계속 뭐 뉴로스다든지, 뭐 그다음에 풍국주정이라든지, 또뭐 그죠? 일진다이아라든지 다 얘들은 뭐다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건 없지만, 지금 이제 부품주로다가, 아니 또 주도주로다가 LG 유플러스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듯이요. 5G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니다. 이제 장비를 구하고 그것이 선정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역시 부품주들은 더 수익을 내서 더 멀리 가겠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신고가를 했죠. 그다음에 유비 코스인가요? 얘도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못 나갔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 오늘 쉬고 있네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죠 또? 이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중소형장이 무슨 일을 벌리나요? 오늘도 뭐 태경왕 무슨 뭐 인공 실험한다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여기저기 뭐 불뚝불뚝 솟을 정도로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죠? 또 뭐가 나왔나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인 위닉스라든지, 그죠? 강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인탑스 스마트폰 뭐죠? 껍데기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케이스 종목, 그다음에 뭐 디지털 대성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강력하게 지금 바닥에서 막 여기저기 급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실 종목을 사게 되면, 과거에도 보면 뭐 이런, 내일도 뭐 설명했듯이 메디플란트 같은 것이 뭐
이런 것들을 샀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메디프로냐 아니고 메디플란트죠. 메디플란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한가도 나가고 아우성을 쳤지만 결국은 실적 부진으로다가 이게 하택이었나요? 결국은 실적 부진으로 3월 말 되면 또다시 감자를 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3월 말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퇴출 기업들이 또 30여 개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여기저기 막 급상승을 하고 우리 제가 신도시 대비해서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다른 거 급하다고 수소차 산다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고 싸게 샀는데 그저 싸게 샀는데 안 간다고 팔고 다른 데 갔더니 오늘 강력하게 상승해서 아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중소형 주장에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 쓰레기 업체도 오늘 뭐 와이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전부 이렇게 나가죠. 이것이 이번 중소형 주장에 대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 힌트를 굉장한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 이걸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유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대체적으로 연초에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갑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노하우로 알려드리면 2013년 연초가 올라갔죠. 언제까지 갔나요? 5월달 같이 갔나요? 5월달, 6월달, 2012년도 반등. 2011년은 찔끔뿐이 못 갔습니다. 2010년에도 예, 반등. 그다음 2008년에도 강한 반등. 그다음 여긴 뭐죠? 예, 2014년에도 강한 반등. 5월달까지, 6월달까지, 5월달 같이 갔죠? 그다음 2015년에도 강한 반등. 예외가 언제 있었어요? 금리 처음으로 올랐을 때 2016년 1월달에 예. 잠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폭락했죠. 이때 한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2016년과 2017년에 대형주가 갔잖아요. 이게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2017년, 2016년은 못간 거예요. 그럼 2018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요? 2018년에는? 연말에 대형주가 2010월, 11월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서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갔죠. 예외적으로. 왜? 그동안 못 갔으니까. 자, 그래서 중소형주가 강한 계속 제가 중소형주 강한장이다, 강한장이다 그래도 그것을 못 사본 사람은 대형주에 물려서 못 사본 사람은 지금 수익이 안 났을 거고 중소형주를 꾸준히 담은 템플턴의 식구들은 수익이 강하게 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자, 2019년에, 2018년에 다시 떨어졌죠. 자, 2019년에 어떻게 연초장에 또다시 코스닥이 강하게 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004. 소형주가 2019년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4 역시 코스닥도 소형주가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형주들이 급등락하고서 급등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차트의 비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는 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해할 때 종목을 어떻게 사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만 주식 공부가 그렇게 필요시 공부를 해놔야, 아, 어떤 종목이 가서 어떻게 수익을 주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우, 뭐야. 뭐, 얘만 나갔나요? 아, 동국 RNS, 뭐, 이런 것들이 펑펑 나가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얘만 그렇지 않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예, 중소형주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안 간다고 끝났다고 잘랐나요? 아난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갈 길이 먼데 다 잘라서 없습니다. 어휴. 이런 것이 여러분이 중소형 주장의 강한 상승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어떻게 보유했을 때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못하면 수익은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조정했던 화장품주들이 반등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바닥에서 이제 좀 움직였습니다. 한국 콜마라든지, 그죠? 예. 또, 뭐, 에이블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 가장 대장은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그 다음에 아모레쥐인데요. 얘네들은 아직은 좀 힘듭니다. 주도주로 갔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나서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가서 거기에서 신세계 인터도 이틀 동안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때 아,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알고 가면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소형주 장에 강력하게 나갈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죠? 본가요? 예. 디지털 대성이 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우, 진짜 멋있게 나왔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종목이지만 똑같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매수한 지가 오래됐는데 벌써요. 계속해서 등락을 하면서 오래 수익을 주더라.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 또 나왔죠? 이건 오늘은 뭐 수소차가 당연히 어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강한 반등으로 EM 코리아도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새로운 종목에서 자꾸만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이 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큰 수익이 나는 거. 그럼 얘들 끝났을까요? 절대 주도주로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소차가 주도주로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얘들이 수익이, 실적이 좋아져서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올해, 현대자동차가 지금 800몇 대가 지금 작년에 판매를 했다는데 올해 4,000대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4,000대를. 그럼 4,000대를 이제 만들어서 팔을 때는데 그렇게 되면 완성차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부품주들이 수소차 여기저기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더 간다는 것은 얼마까지 갈까요? 여러분이 추측해서 좋은 종목을 조정하고 가겠죠. 그냥 갈 수는 없죠. 가다가 조정하면서 가지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4,000대 예상해서 여기에 수익이 각, 그죠? 각 장, 뭐죠? 부품주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그 부품주의 대장은 완성차는 누구예요? 현대차잖아요. 그딱 봐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대차가 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차만 가나요? 그렇죠. 여기하고 부품이 많이 가는 현대 모비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벌려야 되는지 왜 신고가를 가냐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고 매수할 수 있어야 아우 전문가님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매수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 매수. 추가 매수, 신고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바닥에 부실 종목을 샀다가 땅굴로 들어가거나 지하로 내려가서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죠?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을 안 합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실적이 없이 주가가 가는 경우는 그거는 작전주하고 테마주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테마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니까 꾸준히 보유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끈질기게 보유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지난번에 전문가님 팔아버렸더니, 아휴, 나가버렸네. 속상합니다. 안 간다고 디지털 대성을, 예.
사줬더니 대본에 아 여기서 사줬지요. 그죠? 좋다. 돌파 가서 또 사라. 돌파 좋다. 기업이 괜찮다. 추가 매수해라. 매수했더니 떨어졌더니 팔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뻥뻥 나가니까 이때서 아이고 잘못했네. 그죠? 이거 여지까지 이해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 순간 끊임없이 여러분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자, 이기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좋은 종목을. 자, 스마트폰 수혜주가, 폴더블폰이 수혜주가 서서히 반등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어? 그랬습니까? 자, 대덕전자가 얼마나 멋지게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와, 차, 이 바닥에서 사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갔더니 어? 잘 가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때 수익은 커진다. 그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이해를 해야 되나요? 내일은 제가 무료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내일 오전에 엑스원에 와서 참여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큰 수익 내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템플턴이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아프고 힘들어하는 종목을 사지 않도록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발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그런 투자가 아니라 정말 잃지 않는 행복한 투자라면서 장기로 가서 여러분이 모두가 부자 되는 그런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